에스텍스 페노션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서 웅진 사태처럼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경우 회사채 신속 인수제 부활 등 다양한 회사채 안정화 방안 등이 전망됩니다. 1분기 실질 국민소득이 전 분기보다 0.8% 늘면서 증가율이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는 한편 교역 조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 채권 보유 규모가 98조 7,800억 원으로 4개월 연속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도 원화 채권 금리 매력이 부각돼 투자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5월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총 13,411대를 판매하며 4월 최다 판매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작년 5월보다 1.9% 줄어든 것과 대비되며 한편 지난달 신규 승용차 시장 수입차 점유율은 12%에 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휴일이었고요. 자, 내일은 또 휴일입니다. 사이에 낀 오늘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하락 움직임을 보여서 많은 투자자들을 좀 당혹해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황은 어떤지 먼저 볼까요? 네, 코스피 여전히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5.88포인트가 빠져서요. 1.32%나 빠져있죠.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꽤나 많이 팔았습니다. 7,138억 원.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4,800, 2,100억 대를 다지면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9.32포인트나 빠져서 1.7%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더욱더 깊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나마 회복된 것도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539.77이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역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은 더욱더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 3.4원이 빠지면서 1112.4원이네요. 네,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워낙 많은 물량을 내던졌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긴급진단,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 그 원인과 대응은 무엇인지 유선홍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요. 다음 주 시장,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 국면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김영진 대표의 이슈 진단, 1940선이 붕괴된 코스피, 삼성전자의 급락 배경 및 전망을 듣고요.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주목하잖아요. 테마톡톡, STX 페노션이 법정관리로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STX 그룹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 투자자는 비중 축소 및 추후 결과를 확인한다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오 테크닉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를 노려라. 박연희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 매도로 삼성전자 급락했습니다.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라고요. 다음 주 BOJ와 관련해서 엔화 약세 속도 조정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하는 금통이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내다보는군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충격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이슈와 그 대응 전략을 알아봐야겠죠.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의 하락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25포인트, 9포인트 각각 빠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동반 하락세 가장 큰 원인부터 듣겠습니다. 예, 6월 들어 지수 급락하면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상승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 하락의 원인은 최근에 증시 상승 이끌었던 유동성 장세와 연관이 깊은데요. 지난 상승을 이끌었던 게 글로벌하게 되게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위험 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도 계속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일었고요. 또 엊그제는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채권 매입 축소한다고 밝혔고 또 어제 22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당분간 부양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로존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하는데 하반기부터 회복한다고 전망하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하였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으로 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회복세가 늦은 편에 속하는 유로존 역시 이제 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는 부양책 유지에 대한 개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우려들이 최근에는 일본 시장에 가장 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랑 가까운 일본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도 이런 우려를 심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예, 일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코스피가 1940선이 붕괴된 데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급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내답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매우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일 JP모건에서 내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말하기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주력 모델인 갤럭시 S4의 판매가 S3보다는 매우 빠르게 지금 처음에는 좋았다가 빠르게 빠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또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하면은 이번 2분기를 실적이 그 피크를 찍고 그 후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IT 업종이 여름에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역시 엔화 강세에 따른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및 전망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일본 시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환율, 그러니까 외환뿐만이 아니라 주가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장기금리도 최근 20bp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요.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엔화 약세기에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빨리 엔화가 오를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붙어서 변동성을 가속화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을 다루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니케이 지수를 그 고점을 16,000포인트 정도를 피크로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6,000 바로 밑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종료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고 일본 내부적으로 본다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7월이 되면 일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이제 정치적 견제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일본 장기 금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이 불안하고 또 수출이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엔화가 지금 빠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나 변동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남북 관련해서 대화제기에 따른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어제 북한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올해 초에 긴급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스탠스가 많이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이슈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개성공단이 북한의 주요한 달러 수익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전격 철수하면서 북한의 지금 외화가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화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개성공단주, 대북송전주, 금강산 관광주 등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 투자는 근본적으로 실적에는 근거하지 않고 센티멘트의 거에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이기 때문에 당장은 부각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높게 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쉬어가지고 왠지 오늘 금요일 안 갔고 좀 월요일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장 마감 전략과 다음 주 전망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예,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락한 현재로서는 향후에 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점 확인을 하거나 또는 빠르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1900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부각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일본 증시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충격을 미쳤지만은 결국 아시아 시장에서는 엑스재팬,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보통 중소형주는 보통 채권시장의 크레딧물,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랑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STX 패노션이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회사채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소형주 역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더불어 관련된 부품 종목들이 매우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IT 스몰캡 종목들 역시 중소형주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G 투자증권의 유선웅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영 그렇진 못하네요. SP맥 김영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1940선까지 내주고 지금 1930선도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큰데요. 자, 이와 같은 시황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지금 G2 시장 모두 다 조정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하락폭이 지금 28포인트인데 사실 오늘 하루만 빼고 나머지 전날과 그 전날의 하락을 놓고 봤을 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벌써 연 3일째 하락이 이어지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부담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G2 시장이 조정세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 자체가 틀려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야 반등의 경우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관련한 코멘트가 예전하고는 그 방향성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좋아왔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런 금리 모습이 바뀌어지면서 전체적인 또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전 고점이 2.4%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까지는 보통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자산 시장 간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한계치죠. 그런데 이제 2.1%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8개월 동안을 봤을 때 2.2%에 근접하면 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락이 나타나면서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긴 한데 결국 그러한 저항선까지 근접을 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금리 동향이 금리 동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동성 흐름의 변화만 그런 미치는 영향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갔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하고 대출금리까지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주 대출 그 건수를 놓고 보더라도 약 한 11%가량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바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게 해석이 되었었던 경기 반전의 시그널이었었던 주택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경기 회복이 사상 누각이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을 미국 시장에서부터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추이, 미국 쪽에서 금리 추이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금리 추이가 미국에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아니죠. 하지만 실물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러한 점들이 미국 시장 쪽에서 나타나면서 바로 이어진 것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초반부터 이 선물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점이 좀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다시 또 파생상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고요. 결국 이러한 외국인 매도세가 급하게 출회되고 있는 그런 양상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또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죠. IT 업종이 중요한 그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 추세를 강하게 시사하는 업종이 IT 업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5천억, 6천억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전에요.
한 82% 정도가 IT 업종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형주군에서 펀드멘털이 받쳐주던 그런 업종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G2 시장 조정세에 진입하는 그런 요인이 우리 시장 쪽으로 바로 외국인 매도세로 돌변하게 만들었고 그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 자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하락형 패턴이 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인데요. 저점을 계속 4월, 5월, 6월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폭을 따졌을 때 고점과 이 저점을 계속 있는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은 한 점에 수렴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쐐기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쐐기형의 패턴은 지수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급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급하락이 바로 그 패턴의 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타났었던 유동성 장세 특유의 이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요건이 겹치면서 중복되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보통 어디까지 하락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 휴일 이전에 나타난 모습이 이 급락 패턴의 시작이었는데 너무나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거의 1차 목표치까지 내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1930포인트가 한 1차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2차적으로 본다면은 1900포인트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은 하락, 너무 깊은 하락을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너무 투자 심리 위축될 필요는 없는데 당장 여기서 뛰어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패턴의 특성상 한 번, 한두 번 정도의 급하락이 연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어떤 그 하락의 목표치를 예상한다기보다도요.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어디까지 하락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기적인 패턴 자체가 틀려지고 중기적인 전망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후행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하락폭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좀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주요한 변곡점인데 싶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에 따른 이제 뭐 삼성전자의 3%대 급락이 오늘 상당히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고요. 자, 이렇게 뭐 대표적인 실적 잘 내고 있는 우리 대표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께 내던진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좀 그런 불안감도 저 개인적으로는 함께 크게 듭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처럼 좀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좀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3%나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인 매도는 뭐 이틀째 지금 연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차 잔고가 지난주 휴일 전날 기록한 게 422만 주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4월 29일에 저점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대차 잔고의 저점을 기록할 때가 355만 주였습니다. 단기적으로 67만 주나 늘어난 것이죠. 또 지난 연말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대차 잔고가 162만 주에 불과했었는데 6개월 동안에 260만 주나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최고치 400만 주대가 기록이 될 때마다 급락을 하면서 주가도 저점을 형성을 했었다는 점, 결국 이 수급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매도 클라이맥스인지 이 대차 잔고 급증하는 그런 모습에 향후 추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이 대차 잔고가 왜 급증했는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차 잔고 추이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움직여왔다는 점, 지금은 대차 잔고가 또 한 번의 매도 클라이맥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쪽에서의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바로 보인 그런 모습은 오늘은 사실 외국계 매도 증권사의 거의 매도에 가까운 불안한 전망을 그런 전망이 나타났다는 점이 지금 외국인 매도의 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급이 왜 핵심 형성이 되느냐, 그 이유가 핵심이지 사실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매도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단순한 하나의 그 전자업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우선주를 합하면은 21%에 해당되는 그 자본시장의 거의 중심이죠. 자본시장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수많은 공급자, 벤더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삼성전자 하나 움직이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동반해서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상징적인 존재다. 이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그 외국계 증권사의 불안한 전망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다. 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애플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애플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이 영향력이 우리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거의 절대적이라고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하고 이런 증시에 미치는 중요한 그 모습에 삼성전자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아킬레스 건은 노출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산업 쪽에서 어느 정도 약점들을 노출하고 있었다. 결국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과 하드웨어 중심의 1위 기업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몇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점, 갤럭시 4가 나와서 1억대를 팔겠다라는 전망만이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스마트폰 산업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점유율 1위 기업의 한계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결국 이익은 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결국 시장의 반응은 그렇다면 이번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시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2분기 쪽에서도 약간의 좀 불안한 판매량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3분기는? 라는 그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주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 점, 이 점을 한번 놓고 우리가 좀 시장에서 오늘의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그러한 약점들이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던 IT 부품이라든가 장비 업체들, 그런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치 하향 이유를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 목표치를 하향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 목표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갤럭시 4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연간으로 1억대 나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워 했었죠. 근데 이 2분기 전망에서는 이 3천만 대였습니다. 1억대 중에서 3천만 대가 2분기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벌써 시장에서는 2,500만 대 정도가 팔리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좀 줄어든 상태였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줄어드는 폭이 좀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1억대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스마트폰의 원가가 240불에서 245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판매 출고 단가가 한 650불에서 700불 사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1억대의 의미는 매출로 따져봤을 때 7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의미고, 영업이익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29조, 30조 이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대가 만약에 지금같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8천만 대나 뭐 7천만 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드린 그 매출하고 영업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PER을 구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삼성전자 목표 단가가 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온 그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둔화세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경쟁을 시도한다, 마치 피처폰 시대처럼 스마트폰도 단가 경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질적 성장의 위협을 받을 테고요. 결국 그것은 벤더들에게도 위협이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납품 단가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삼성전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더하고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의 삼성전자 이 예상 판매량의 감소폭은 어느 정도 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부품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완성 제품보다도 부품 공급 업체들 주가가 항상 이 베타 계수가 크다는 점, 이건 뭐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이나 다 똑같죠. 결국 부품 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절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향후에 이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부품주가 최근에는 약간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부품주가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성 논란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단순히 갤럭시 4의 문제가 아니죠.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제는 레드오션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었었던 점을 생각해 봐야 될 테고요. 애플의 주가가 그것을 미리 반영을 했었죠. 704불에서 저점 385불까지 내렸고,
어제 주가가 438불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결국 반토막 수준이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어가는 그런 혁신과 신제품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 쪽에서 빠르게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주가가 반등세를 기대한다.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낙폭을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난다 할지언정 과연 이 애플 없이 새로운 혁신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끌고 나갈 수가 있을지 하드웨어적인 1위를 굳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스마트 산업을 스마트폰 산업을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거 피처폰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불안하게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데는 그 배경으로 외국인들의 파생상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입니다. 이 파생상품 쪽 지금 매도 우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약화된 것인데 지난 휴일 전 이틀 동안의 매도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한 16,000계약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왜 크게 보이냐면요. 그 전에는 계속 매도세를 줄여왔었기 때문에 또 매도세를 줄였던 속도보다는 매도세를 늘린 속도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투자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동시만기일이 다음 주인데 거래일수로 따져본다면 이제 4일 남은 것이죠. 오늘 뺀다면은요. 그러한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이러한 포지션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모론적으로 접근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하고 더불어서 외국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선물옵션 만기일 쪽이 약간 좀 불안감을 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투자 주체별로 약간 좀 디커플링의 현상을 보여왔었습니다. 수급상으로요. 야간 시장 쪽에서는 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5월 한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6월 3일까지 나타난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는 6월 3일에는 그 모두 야간 선물 시장이나 정규장 시장이나 외국인 쪽에서 모두가 매도세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느 정도 야간 시장 쪽에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정기 시장의 매도세를 좀 약화시켰는데 불안감을 약화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야간 시장 스퀘어 포지션으로 돌아서면서 정기 시장의 매도세만 남아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미결제 약정이 별거 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매도만 하고 매수했던 주체가 매도를 해버리고요. 기존의 매도 주체만이 남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좋게 보기가 힘든 것이죠. 결국 매수 주체의 처분에 불과했었다 이렇게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4일 동안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매도세 유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은 좀 불안하다,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대응 전략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상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0포인트까지 1차적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1900포인트 2차적인 하락선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예측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중기적인 전략을 위해서 좀 후행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형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마 토토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벌크 선사이자 3회 해운 선사죠. 에스텍스 펜오션. 예전에 이제 범양상선이라고 비자금 문제로 법정 관리로 들어왔던 그런 기업인데요. 10년 만에 오늘 다시금 법정 관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에스텍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에스텍스 펜오션은 당연히 이제 거래 정지됐고요. 에스텍스 그 홀딩스 지주회사 기업인 회사도 지금 현재 거의 하한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식풍선열시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에스텍스 그룹주 하우 좀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이 하락 배경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코스닥장 코스피 지수도 안 좋은데 에스텍스 그룹주까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가장 이제 먼저 주요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DX 그룹주가 이렇게 밀리게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그리고 유럽의 글로벌 경기 그 리스크로 인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SDX 그룹이 최근에 그 자율협약 체결 및 그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과정 중에요. 오늘 결국 그 SDX 패널션이 결국 산업은행 인수 거부에 따라서 끝내 법정관리를 좀 신청하면서 아무래도 그 그룹의 구조조정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좀 미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원래 당초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는요.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SDX 패널션을 인수할 것을 좀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요. 예비심사 결과 그 예상보다 부실 규모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걸 보고 판단했을 때 회생 가능성 또한 적다라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내수 그 내부에서도 인수 여부를 놓고 또 갈등을 빚은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주채권은행의 산업은행이요 SDX 패널션에 대한 인수를 최종적으로 그 SDX 그룹 쪽에서 좀 최종적으로 타진하면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좀 긴급으로 지원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사실상 거절을 했고요. 그 거절에 따라서 그 지금 STX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이 작업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오늘 같은 이러한 좀 주가 하락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STX 패노션을 뭐 사는 등에 좀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좀 꼬인 것들이 상당히 그룹 전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TX 그룹주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STX 패널션 같은 경우는 국내 3위 그 해운사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국내 그 해운사이면서 국내 최대 그 벌크선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해운 시황 또 악화된 탓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그런 탓에 의해서 2,145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고 또 해외 선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마저 또 지연되면서 그 기존에 나가 있던 배들이 해외에서 좀 억류되는 즉 극심한 자금난을 좀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 같은 그 STX 패널션의 그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STX 조선해양이 발주한 선박들이요 주문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즉 현재 패노션이 그 발주한 선박은 총 28척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25척이 STX 조선해양으로 집중이 돼 있고요. 이 중 10척 정도는 올해 안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선박 재정을 통한 그 자금난을 좀 벗어나려고 했던 STX 조선해양이 협력사의 이런 계획 차질에도 좀 계획 그 협력사들에 대한 이런 좀 그 자금 운용에도 좀 차질이 빚어졌고요. 또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난달 또 채권단에 4천억 정도의 선박 제작 자금을 신청한 상태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중공업이라든가 엔진 쪽으로 좀 자금 순환을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수주 물량들이 좀 감소하면서 계획이 좀 차질이 빚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패노션 매각을 통해서 매각 대금으로 그룹 정상화를 좀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또 물거품이 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은행 지난주에는 또 우리은행이 그 STX 그룹 강덕수 그룹 회장의 그 대출 담보로 맡긴 STX 주식 653만 주를 좀 매각을 검토했다가 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당의 또 이러한 내부 갈등들 또 심화가 됐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그 구조조정의 난항이 좀 더욱 심각하게 될 거다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STX 그룹주는 당분간 주가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후 지금 이러한 지금 또 STX 패널션의 좀 부채를 총 봤더니요. 일단은 뭐 선박금융에 대한 부채가 2조 5천억 원, 그리고 회사채가 1조 2천억 원, 그리고 은행 채권이 약 7천억 원, 합이 한 4조 원에 다다르는 그런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구조조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의 상황을 더 유지할 수밖에 없다. 더 급락이 나오거나 아무래도 심지어 그룹의 그 공중분해까지도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앞으로 좀 갈 길이 상당히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뭐 추천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와 함께 STX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들어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아, 요즘 뭐 시장 상황이 상당히 혹독합니다. S맥은 손절가 터치했고요. 네오직 게임즈 6% 빠졌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와 도이치모터스도 모두 7에서 8% 손실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유일하게 SL만이 4.5%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전진우 팀장의 SL이 오늘의 당연히 위너 종목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우울합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이너스 7.4%로 이 손절가 터치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1선 터치하면서 오늘 좀 반등이 좀 성공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기관들의 움직임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멈칫하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적인 지지라인 때는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이때 지금 5,2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반등 성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이평선인 21선 가격이니까 이게 한 5,1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60일선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4,500원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방향은 나오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다음 주 초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으로 갔고요. 목표가는 뭐 변화 없습니다. 계속 그 가격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범주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장 투심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극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틴 어떤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만 기본의 어떤 충실하는 차원이라면 중부 좀 중기적인 포트를 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편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단기 워낙에 시장 투심이 워낙에 좀 많이 훼손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대응은 주초에 방향 보고서 결정하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새로운 종목 추천하기가 워낙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는지요? 예, 일단 뭐 상당히 좀 오늘 금일 추천한 것 자체가 좀 마음은 좀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도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종목 주권에서 서칭을 좀 해봤고요. 오늘 뭐 반등이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3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 이 회사는 뭐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마커나 레이저 응용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6%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핸드셋 관련 종목들 부품 쪽에서는 다소 좀 매의가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비 쪽에서 한번 눈을 좀 크게 떠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건 어떨까 좀 판단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기존의 좀 다이아몬드 커팅 장비가 지금 현재 레이저 커팅 쪽으로 서서히 대체되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해서는 이오테크닉스만은 회사가 없을 것이고 또 애플이 또 AP칩 파운드리를 TSMC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만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할 전략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쪽에서는 TSMC 향 웨이퍼 마커나 이런 관련 그루빙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매출 증가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소 코스닥 시장 반등에 성공해준다면 다음 주에 충분히 이오테크닉스도 충분히 잘 가려하다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멈칫해가지고 지금 60일선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충분히 시장에 어차피 전체적인 반등에 성공한다면 전고점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목표는 42,000원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42,000원은 꽤 먼 기간이었어요. 2011년에 한번 고점 뚫었던 그 구간인데 일단 4만 원이 전고점이죠. 이걸 돌파하게 되면 4만 2천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34,5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34,500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121선 라인 때까지 한번 기다려봄직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조금 바운더리를 그렇게 한번 설정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좀 시장 상황 개선되면서 수익률 함께 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1940선이 지금 붕괴가 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31포인트가 빠지면서 1927포인트로 30선도 지금 붕괴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확 냉각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급락 원인 또 그에 따르는 앞으로의 전망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위 이제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지수 때도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갤럭시 S4가 S3보다 좀 반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밝혀졌고, 그럼 이제 시장 추정치가 1년 연간에 뭐 1억 대를 팔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자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삼성전자의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좀 하락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 구간은 200일선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세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범용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면 OLED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신기술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이제 투자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신기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크게 한번 또 상승해 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 부품주들이 많이 지금 12% 10%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투매성 물량을 내놓는 것보다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등 시에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대응을 일단은 해야죠. 오늘 뭐 시장 상황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 이제 하락세에 따른 그 지수 지지 흐름을 조금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고 BOJ 금융 위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수도 그렇지만 경기 그 지표 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 국면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 상황에서는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는 좀 변동성 확대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뭐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지지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좀 하방으로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굉장히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120일선 지지를 받고 한번 다시 반등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큰 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다음 주 흐름을 본 후에 좀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 체크를 해보죠. 네, 다음 주 6월 7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6월 10일에는 BOJ 금정이 금리 발표가 있고 6월 13일에는 옵션 만기일과 금통이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7일에서 8일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을 논의하게 될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회담 전부터 조금 중국과 미국이 삐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좀 불참을 한다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지금 좀 굉장히 서로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이제 북한 핵 실험 관련해서 핵 문제 논의가 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제 북한과의 대화도 지금 좀 촉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G2 정상 회의에서 북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이제 그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외인 수급
아직도 조금 우리나라 대외적인 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못 들어오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이제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BOJ 금정위가 개최가 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런지 아니면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할런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에서 관심이 큰데요. 지금 아베 신조가 지금 성장 전략을 너무 무리하게 지연을 하면서 너무 그런 한계점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엔달러 환율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증시도 이제 또 이로 인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추가적인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우리 다음 주 13일 옵션 만기일과 하는 금통위 같은 굵직한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요. 자, 금리 동결 전망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금통위가 한 차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타당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동결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 좀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청산되고 있는 물량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출회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이제 염두를 해두시되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서 좀 종목 선정하는 게 굉장히 힘겨운데요. 자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좀 추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네 지금 좀 견조한 종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굉장히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1선에서 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매수 시점을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드리고요. 11,000원에서 지금 현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이게 지금 모바일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좀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아프리카 TV 추천을 해주셨고요.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죠.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5%이고요. 솔리드 30%, 유진로봇과 기아차가 각 25%, 20%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을 보면요. 유진로봇과 솔리드는 -5.3% 그리고 -6.3% 손실이고요. 기아차는 3.5%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손절가를 하향 조정한 솔리드가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 AS는 솔리드 이 한 종목에 대해서만 듣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 평선을 이탈한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간에서는 좀 이제 여기서 단기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5,750원, 오늘 저점인 5,75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드릴 테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솔리드에 대해서 손절가 하향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박영인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광호 팀장의 긴급 AS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았죠.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전면 수정이 됐는데요. 유원컴텍, 세코닉스, 다우기술, 전략 매도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유원컴텍,
그리고 세코닉스, 다우기술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LG전자는 손절가 8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CJ E&M은 손절가 3만 3천 원에서 3만 1,500 원으로 역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여러분께 변동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오늘 어떤 마감을 할런지 마감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